최고의 맛 한번 볼게요. LG전자인데 좋았어요. 그죠?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아니 이거 실적 좋은데 왜 이렇게 안 가? 실적 좋은데 안 가는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LG전자 너무 안 가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최근에는 이런 부담감을 딛고 다시 재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부터 볼까요? 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조 8,800억 원. 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줄 수 있고 와, 우리 LG전자가 이제 달라졌어요. 스마트폰 사업 철수하더니 다른 부분에서는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네, 이런 평가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 LG전자가 원래 이렇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안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도 한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G전자 쓰시는 분들은 아, LG전자 제품은 좋은데 뭐 광고를 좀 덜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변모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커지는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실적이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수치만 본다? 아니죠.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건전한 방향으로 앞으로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호실적인지 아니면 일회성 호실적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LG전자가 1분기 실적을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특허 수익이었습니다. 그럼 이 특허 수익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분명히 일시적으로 반영된 특허 수익도 있었어요. 일시적이라면 다음번엔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실적이 꺾일 수 있냐? 오케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특허 수익에서 큰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LG전자가 그만큼의 특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라이센스 수익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특허 수익이라는 게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프리미엄 생활가전 부분의 매출은 계속해서 확대가 됩니다. LG전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백색가전이란 말이에요. 네, 백색가전 부분에서는 분명히 강점을 가진 업체가 바로 이 LG전자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요. 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에 있는 가전을 더 좋고 더 비싸고 더 이쁘게 꾸미고 싶잖아요. 이런 수요들을 LG전자가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잘 나가는 건 비싼 거. 네, 비스포크 많이 들어보셨죠? 비스포크가 저는 예전에 그 양복 맞출 때 그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가전에서 비스포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맞춤형 가전, 고객의 취향대로 맞춰서 굉장히 좋지만 비싸게 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비스포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LG전자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왜? LG전자가 가전에서 욕을 먹거나 가전 부분에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한 적, 그러니까 안 좋은 수익을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레퍼런스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금 LG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전장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증권가에서도 LG전자나 LG그룹주를 분석할 때 이 전장이라는 부분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고 전장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전장에서 언제 흑자가 나냐? 이게 중요해요. 아직은 적자예요. 아직은 적자니까 아쉬움이 있겠지만 지금 흑자 전환 시기를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힘들어도 내년에는 분명히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전자도 이제 과실을 가져갈 수 있는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장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 LG전자의 주가는 지금보다 50%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전장 사업 부분에서의 변화들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볼게요.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많이 올랐나요? 아니죠. 아직은 떨어진 폭을 거의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요. 더 좋은 것, 메이저 수급의 유입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저점에서 들어오는, 화끈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력 홀딩, 없으신 분들은 좀 눌리거나 조정 시에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짜셔도 나중에 큰 성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